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롬입니다. 네, 오늘은요. 저번 방송 때 공지 드렸었죠. 바로 랜선 집들이를 할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드디어 전셋집을 탈출하고 새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저번 방송 때는 가구가 없어서 많이 행했었죠. 이제 가구도 싹 다 들어왔어요. 아직 정리는 다 안 됐거든요. 그래도 한번. 응? 인형 떨어졌어요? 진짜 인형 떨어졌어요? 대박. 아, 여러분 주작 아니에요. 진짜 주작 아니야. 아닌데? 근데 진짜 뭐지? 응? 그냥 떨어진 거겠지. 아, 진짜 주작 아니라니까. 아이, 진짜 정말. 자, 다들 집중하시고 이따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어때요? 예쁘죠? 나도 마음에 들어. 역시 살림살이는 뭐다? 딩동댕! 맞아, 이케아. 아, 예쁜 거 진짜 많더라고요. 아, 나 저번 주에 이사한다고 포장해서 막 알아봤거든? 근데 그 뭐지? 소문나? 그거라고 이사비가 졸라 비싼 거야. 두 배. 아, 그래서 너무 짜증나서 그게 뭐냐고 막 뭐라 하다가 뭐 알았다, 뭐 딴 데 알아볼게요 하고 그냥 끊었다? 근데 딴 데 전화해봤더니 똑같은 거야. 졸라 비싸. 그래서 다음날 이사했어요. 어쩔 수 없지 뭐. 어? 대박. 사토끼님, 3만 개 감사합니다. 진짜로? 어떡해. 나 이번에 이사하면 진짜 잘 된다 그랬거든요. 그게 진짠가 봐. 사토끼님, 3만 개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해요. 저 아직 이불 좋은 거 못 샀거든요. 이걸로 이불 하나 사야겠다. 이불 뭐 좋아해요, 여러분? 추천 좀 해주세요. 응? 참? 참 뭐야? 아, 뭐야, 여러분. 왜 또 장난쳐. 장난치지 마요. 진짜로? 아, 하지 마. 나 무섭단 말이야. 진짜? 여러분 잠깐만요. 뭐지? 여러분 잠깐만요. 네, 이따 오늘 방종할게요. 진짜 죄송합니다. 네, 이따 나가려고요. 나갈 건데, 이따 세린이 언니네 가서 방송 끼던지 할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대박. 잘 됐나? 진짜 미친 줄 알았네. 여보세요? 언니 방송 봤어? 됐어? 아, 진짜 그 정도야? 아, 나 진짜 개쭐렸잖아. 걸릴까봐. 언니, 내가 주작 방송 이딴 말 안 나오게 하려고 얼마나 연습했는데. 그러니까 잘 됐다는 거지? 알았어, 금방 갈게. 아, 옷 갈아입기 전에 썸네일 한 번만 찍고. 알았죠. 대박. 잘했어, 세롬.
한번 찍어볼까?